매우 고운 꼬치를 만들겠습니다. 미지근한 물 500ml에 다시마 한 장을 넣고 육수를 만들어주세요.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. 양파 반 개는 채 썰어주세요. 대파 반 개는 어스 썰어주세요. 어묵 6장을 준비해주세요. 어묵은 반으로 접어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운데 꼬치를 끼워주세요. 냄비에 다시마 육수, 고추장 두 숟가락, 고춧가루 한 숟가락, 간장 세 숟가락, 다진 마늘 한 숟가락, 설탕 한 숟가락, 맛술 한 숟가락을 넣고 센 물로 끓여주세요. 끓어오르면 어묵, 양파를 넣고 졸여주세요. 어묵은 한 번씩 뒤집어주고 소스를 끼얹어주세요. 소스가 절반 눅눅하면 대파를 넣고 5분만 끓여주세요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